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오늘 살펴볼 제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담 대전 더 컴플리트 컬렉션 오브 건담스의 두 개의 제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습을 보니까 바로 눈에 띄죠. 네, 더블어 건담하고 요쪽은 갓 건담. 네, 두 제품입니다. 오늘은 요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더블어 건담 조립을 해봤습니다.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기본적인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라이프를 쏘는 액션 포즈를 기반으로 포징이 취해져 있는 모습인데요. 검의 모습이 조금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. 소드 모드나 라이플 모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. 전반적인 도색 퀄리티는 사이즈에 비하면 역시나 그래도 이만하면 잘 나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기체의 특징적인 형태들 뭐 짤막하게 요 디스커트 부분의 빔사벨 형태라든지 또 거의 비중은 없었지만 실드 조형도 일단은 구현들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뭐 가동 피규어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가동률이나 이러한 구석들은 없지만 완성된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베이스에는 2007년 기둥노사 건담 더블어 로고가 또 새겨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 이어서 나머지 하나의 제품 갓 건담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완성된 모습입니다. 각 건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건담 시리즈와 다르게 라이플 같은 무장을 사용하지 않죠. 네, 그래서인지 라이플을 들고 있는 포즈가 아닌 샤이닝 핑거를 쏠 것 같은 형태의 포즈로 일단 포즈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이쪽도 가슴 부분에 조형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요소는 그래도 나름 충실히 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. 도색 자체는 깔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살짝 색깔이 좀 밑색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. 약간 마무리가 깔끔한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색 미스라고 부를 만한 요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아주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뿔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안쪽에서 좀 구겨져 있다가 그랬다 보니까 좀 휘어져 있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하는데 요것들이야 뭐 차근차근 피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인 조형 뭐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다른 기체들은 다 라이플을 들고 있는데 혼자 라이플 없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조금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되네요. 베이스 쪽을 보면은 1994년 오래도 됐다. 그리고 지건담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개의 제품 같이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액션의 느낌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무장 구성에서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이 살짝 보여지기도 하네요. 제품이 일단 2009년 3월 하순에 나왔던 제품이고요. 한 박스 10개의 묶음 상품으로서 가격은 3,800엔이었습니다. 라인업으로는 이제 뉴 건담, 건담 마크2, 갓 건담, 에이스트라이크, 더블어 건담 이렇게 다섯 종류의 시크릿이 두 종류가 들어있었다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0주년을 맞이해서 나왔던 이제 인기 기체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더블어 건담, 갓 건담 각각 상당히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기체들이기도 하죠. 시리즈 전부 이제 이 라이플 액션 포즈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만큼 전반 전체적으로 딱 떼샷을 하면은 상당히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크기는 작지만 생각보다 도색 퀄리티는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. 기체의 특징도 잘 살린 조형 등 생각 외로 완성도만큼은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, 올릭 구독해봐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.